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어 많은 발길이 모였는데요. 현장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레드 페스티벌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장수 무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도시민과 주민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진 이번 축제는 장수 사과와 오미자, 한우 등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도시민들로 성황을 이루어 전국 각지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18억 원을 발행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저렴한 비용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올해 제16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맞이하여 장수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의 레드푸드 농특산물을 함께 맛보고 즐기고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과 낚시 체험, 사랑의 소원패 체험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먹거리가 가득한 최고급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시식할 수 있는 장수 한우 마당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찾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강의 발원지인 청정자연 장수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장수군의 자연과 지역의 조화적 아름다움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통해 장수군의 농축산물과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